2차전 경기입니다.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주영, 이승원 뒤에서 퀴고 끝입니다. 허다리 서브 길게 한 선수 정지석의 페인트 떨어집니다. 정지석의 득점 듀스 뒤에서 다시 올립니다. 정지석 그렇게 블록킹 1위의 팀 현대 한 선수 빌거픈 양쪽 카스파 카스파 선수 네. 여우형 점프토스 하이퍼텍 전광희 이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러 이승원이 뒤로 다시 빌거픈 1세트를 끝내는 판다 제 기억에 18대 13까지 뒤지고 있던 현대 캐피탈이었는데 네. 한 선수 뒤로 빌거픈 나가네요 임동혁의 공격은 라인 밖으로 확인 결과 노타치로 판독되었습니다. 이제 승부는 한 점 차입니다. 정소민 일단은 성공했어요. 한 선수 임동혁 불타 임동혁의 힘으로 돌립니다. 임동혁 네트를 때립니다. 아쉬움이 많이 났네요. 아 지금 이 범실은 크네요. 정말 큰데요. 네, 진짜 컸어요. 서브 길게 차스폴 마무리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 선수 빅오픈 오 터치아웃 정지석이 팀의 세트포인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승원 문성민 경기분의 세트 이제 두 자릿수 블로킹을 만들고 있는 팀 대한항공 전보스 블로킹 커버 한 선수 빌거픈 어택 커버 블로킹 득점 차민호 한 선수 속공 살아있습니다 이걸 때리는 허수보 득점으로 허수보 아 진짜 안쓰러웠어 이승원 최민호의 서브 점수는 두 점차 길었어요 다이렉트 문성민 스코어는 8대5 스카이워커스 그리고 김규민 달려갑니다 이번엔 백어택으로 받쳐주는 전광인 그리고 없어요 허수봉 허수봉 터치아웃 허수봉 자 블로킹 커버 한 선수 언더핸드 연결 정지석 시작 차민호 민호 is back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길었습니다 다이렉트 이제 현대캐피탈 매치 포인트 리스크가 됐고 선택은 전광인 하지만 아웃됐나요 이제 승부를 할 수 없습니다 전광인, 이승원, 전광인의 공격! 자, 아웃이나 터치아웃이네요. 터치아웃 됐다는 판정입니다. 네. 결국 5세트를 15대 13으로 끝내는 천안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인천 원정길에서 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 연속해서 챔피언 결정전 자리에서 만난 두 팀,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맞대결이었는데 일단 1차전과 2차전 모두 파이널 세트 접전이 펼쳐졌고요. 승리를 모두 현대캐피탈이 거두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 2차전 경기를 분석해보자면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같은 큰 경기에서는 미치는 선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먼저 대한항공의 임동혁 선수가 선수를 쳤는데요. 세트스코어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나와서 20득점을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갔거든요. 예. 그렇지만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또 현대캐피탈의 허수봉 선수는 5세트 예상을 깨고 선발 출전을 했거든요. 여기서 6득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역전승을 따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3차전, 4차전, 5차전 계속해서 활약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규리그에서도 빅매치가 펼쳐질 때마다 챔피언 결정전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역시 챔피언 결정전에 들어서니까 급이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점 한 점에 대한 이 선수들의 집중력, 승리에 대한 간절함, 이 매 순간 느껴지곤 있는데요. 가장 짜임새 있는 팀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대한항공이 현재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는 대한항공이 뭐 경기력에서 뒤졌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단기전의 특성상 승부처에서 집중력 또는 승부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전 5세트, 9대6으로 앞선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10대15로 내주고 말하면서 1차전을 내줬거든요. 또 2차전 첫 세트가 21대17로 앞선 상황에서 역시 역전을 허용하면서 1세트를 내줬던 것이 결과적으로 2패를 떠안는 결과가 됐는데 3차전에서는 이 승부처에서 집중력을 키워야만 대한민국이 대역전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루 쉬고
3차전이 펼쳐지는 천안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반전을 노려야 되는 대한항공,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